한국의 아시안컵 여정을 첫 단추부터 망쳐놓았던 원유. 바로 중국이 파견한 심판 마닝인데요. 한국이 아무리 경기력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지만 초장부터 옐로카드 5개를 뿌린 바람에 8강에 오른 지금까지도 선수들의 호흡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옐로카드를 무려 10장이나 받았고 다행히 경고 누적으로 인한 출장 정지 징계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리스크를 떠안고 호주를 상대해야 한다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이 10장 중 절반이 조별리그 1차전 단 한 경기만에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새삼 마닝이 한국의 대회를 얼마나 발목 잡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마닝 주심이 또 다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카타르와 팔레스타인의 16강전 경기에서였죠. 이번엔 뜻밖에도 한국한테처럼 특정 국가에게 너무 엄격해서가 아니라 특정 국가에게 너무 관대해서 나온 구설수입니다. 마닝 주심의 휘슬은 누가 보더라도 개최국 카타르에게 훨씬 관대했고 이 덕에 카타르는 8강에 진출했으며 팔레스타인 대표팀은 더 이상 전쟁에 지친 조국에게 위안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정 역시 단순히 심판의 판정이 오락가락한 것이 아니라 중국 당국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불거지면 마닝 주심의 국제 심판 자격을 박탈할지에 대한 논의까지 번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지난 29일 16강전에서 디펜딩 챔피언이자 개최국인 카타르에 1대2로 패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가자 지구가 전쟁으로 난리가 난 가운데에도 1승 1무 1패 시조 2위로 아시안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 중 홍콩전에서의 승리는 팔레스타인의 아시안컵 최초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선수 모하메드 살레는 16강 진출 후 가자 지구 주민들이 우리가 경기하는 것을 행복해한다며 눈물까지 흘렸죠. 이들에게는 아시안컵이 자국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16강전은 분명 카타르의 전력이 한수위였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잘 버텼습니다. 골 점유율 41%로 그렇게까지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슈팅은 11개, 유효 슈팅은 5개로 오히려 카타르의 슈팅 9개, 유효 슈팅 3개보다 많았습니다. 심지어 전반 37분 오다이 다바그의 선제골까지 터졌죠. 이변을 일으키고 8강에 진출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쉽게 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내줬지만 팽팽한 승부는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심판인 마닝 때문이었죠. 결과를 바꾼 것은 페널티킥이었습니다. 후반 4분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내준 팔레스타인은 그대로 점수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패배했습니다. 살레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알무이즈 알리에게 파울을 범했고 마닝 주심은 경고와 함께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촬영된 장면으로는 판단하기 애매한 장면이었는데요. 문제는 VAR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페널티킥의 성공률은 통계적으로 약 85%에 달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페널티킥을 선언한다는 것은 약간의 실패 확률은 있다지만 피해를 본 팀에게 1점을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득점이 매우 귀한 축구라는 종목에서는 사실상 심판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벌칙인 셈입니다. 그런 만큼 페널티킥 선언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닝 주심은 그런 판정을 VAR도 없이 줘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상황이 애매했는데도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닝 주심은 팔레스타인의 경고 3장을 주며 카타르의 8강 진출을 도왔습니다. 후반 페널티킥 골 후 카타르의 침대 축구가 펼쳐졌지만 추가 시간도 8분으로 끊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경기 중 발생하는 로스타임을 지독하리만치 철저히 체크해서 전부 추가 시간으로 부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몇몇 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기에도 애매할 정도로 후반전 정규 시간 종료 후에 경기가 길어졌죠. 당장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조별리그 3차전도 말레이시아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은 시점이 90분의 추가 시간 15분이었습니다. 사우디와의 16강전 역시 한국이 90분의 추가 시간 9분의 조규성에 동점골을 넣고 다 이겼던 사우디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죠. 다만 실제로 추가 시간을 얼마나 주는지는 어디까지나 심판의 권한. 마찬가지로 종료 휘슬을 부는 것도 심판의 권한이죠. 추가 시간까지 종료된 뒤에도 공격권을 가진 팀의 공세가 한 차례 끝날 때까지 휘슬을 불지 않는 등의 모습이 이러한 관례를 뒷받침합니다. 마닝 주심의 경우 이 추가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고 적당한 시점에서 그냥 휘슬을 불어버렸습니다. 경기 후 팔레스타인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미 종료 휘슬이 울린 상태였죠. 각 팀들은 이러한 대회 기조의 변화에도 발맞춰서 훈련을 했을 텐데 마닝 주심만이 이를 거스르는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예 일각에서는 마닝 주심이 후반부터는 로스타임을 재지도 않았던 것이 아니냐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카타르에 유리한 판정을 주기 위해서 말이죠.
중국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진작 탈락해 귀국한 마당에 중국 주심이 그런 일을 벌일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좀 더 큰 차원에서의 비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개최국인 카타르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으로 축구계에서 더 큰 특혜를 얻을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카타르는 아시아에서는 분명 강팀이지만 세계권으로 가면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카타르는 개최국 권한으로 본선 자동 진출 특혜를 얻었는데요. 이게 도리어 화가 되어 역대 최초로 조별리그에서 3전 전패를 기록한 월드컵 개최국, 역대 최초의 월드컵 32강 본선 진출국 중 전체 최하위 32등 개최국 등 온갖 오명을 뒤집어쓰고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래도 이 당시보다는 나은 성적을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국은 자국 축구팀의 실력으로는 제대로 된 성적을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6강 진출은커녕 조별리그에서 무승무득점으로 처참히 패배한 이번 대회를 통해 더더욱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택한 방식은 정치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국제대회를 주관하는 기관 내부에서부터 영향력을 늘려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이 의심하는 점은 이러한 배경에서 카타르와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회에 파견하는 심판을 활용해서 카타르에게 이익을 주고 중국은 대회 및 아시아 축구계에서 일정한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중국이 피파를 상대로도 그런 일을 해왔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파는 그렇잖아도 돈에 미쳤다는 평가를 많이 듣는 집단입니다. 티켓 파리와 광고 수익을 벌겠답시고 월드컵을 2년마다 열려고까지 했던 자들이죠. 그런 피파에게 중국은 인구가 많은데 그 많은 인구가 축구를 좋아하기까지 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시장입니다.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두고 혹자는 제주는 카타르가 부리고 도는 왕서방이 벌었다고 말합니다. 카타르는 오일머니는 많은 국가지만 정작 제조업 기반이 없어서 월드컵에 필요한 물자 대부분을 중국이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피파의 속셈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죠. 중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제외하면 한 번도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했지만 월드컵 기간이면 늘 이렇게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에선 선수만 빼고 다 월드컵에 갔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축구공 수백만 개를 포함해 카타르 월드컵 관련 용품의 70%가 세계 최대 자파시장인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서 공급됐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이 치러진 도하 메인 경기장 루사일 스타디움과 선박용 컨테이너 974개를 활용한 친환경 974 스타디움도 중국이 지었습니다. 월드컵 숙소로 마련된 총 1만 3천 개 팬 빌리지 가운데 6천 개도 중국 기업이 건설했고요. 중국은 이번에 미국을 제치고 월드컵 최대 물주가 됐습니다. 영국 데이터 분석 기업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카타르 월드컵 후원사로 참여한 중국 4개 기업의 후원금은 총 13억 9,500만 달러로 11억 달러의 미국 기업 총합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축구 외적인 부문에서 중국은 피파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슬 중국은 축구로도 대접받길 원하고 있죠. 피파가 이를 돕고 나섰습니다. 지아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2026년 월드컵부터 출전국 수를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무려 16개의 본선 티켓이 더 생겼는데 이 중에서 4장이 아시아에 할당되었습니다. 본래 아시아가 차지하던 본선 티켓은 4.5장. 피파는 여기서 4장을 더 늘려서 아시아 국가의 출전 기회를 거의 2배로 늘려준 것입니다. 이러니 인판티노 회장의 결정은 결국 아시아가 목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도 그럴 게 아시아에는 중동과 중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일머니와 14억의 인구는 그야말로 떼돈을 벌 잠재력 그 자체였으니까요. 중국은 그간 피파와 밀접하게 유착하면서 이 상황을 유도했을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답이 없는 중국 대표팀의 실력을 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들이부어서 월드컵의 본선 입구를 비집어 늘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빨랐을 테죠. 이미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게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중국이 월드컵 본선을 자력 진출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듯 중국은 이미 세계 축구계를 통과하는 피파와도 어두운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 거의 팩트입니다. 과연 그보다도 규모가 작은 아시아 축구계라고 해서 다를까라고 한다면 답은 뻔하죠. 중국이 4장 늘어난 본선 티켓 중 하나라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역내인 아시아의 축구 연맹 역시 포섭해야만 할 것입니다. 장차 카타르 등 중동 산유국들도 비슷한 이유로 축구계에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게 될 것인데 중국은 아시안컵을 계기로 이들에게도 연주를 대놓고 싶었던 것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닝의 도무지 이해 할래야 할 수 없는 판정은
팬들이 생각하기에는 중국 당국과 카타르의 이익을 위해서 모종의 거래를 한 것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각에서는 누가 봐도 공명정대한 판정과는 먼 의도가 있는 게 명확한 마닝에게서 국제 심판의 자격을 박탈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중국 당국의 해명이 없으면 이 논란은 점점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별 기대는 되지 않지만 중국이 과연 마닝의 영구 제명 논의가 되기 전에 입장 표명을 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